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목소리로 유익한 차트 전달해드리는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이야기 나누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자, 목사님. 최근 몇 년간 뭐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 MBTI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네. 요즘에 뭐 MBTI 모르면 한국에서는 뭐 거의 간첩 수준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특별히 청년들이랑 대화하려면 요 MBTI 모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목사님 그 검사도 실제로 좀 해보셨나요? 예, 해봤는데요. 네. 저는 MBTI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내용이 I냐 E냐. 저는 I거든요. 오, 네, 의외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하시다고 해서 보니까 네. 저 실제로 아이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나경철 아나운서는 이게 아나운서를 하시니까 이일 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이입니다. 네. 실제로 이고요. 근데 네. 약간 아이 성향도 좀 많아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요즘은 MBTI가 대중에게 가장 유명하지만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MBTI가 좀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주로 히포크라테스의 기질론에 따라서 사람의 기질을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로 분류해왔어요. 그렇군요. 잠깐, 저 사람 다혈질이네. 뭐 이렇게 우리가 했던 그 단어가 네네. 이 기질론에서 그럼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대 들어서 이 뇌신경 분야 연구가 시작되면서 사람의 성격을 체액이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비판도 있긴 한데요. 사람의 정서, 즉 각자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특성을 구분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미국의 팀 라이 목사님이 히포크라테스의 기질론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이후로 기독 상담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자, MBTI의 유행 뒤에는 나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혹은 뭐 너의 특징은 뭐니? 나랑 잘 맞는지 서로 이해하는데 노력이 더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그 심리적인 욕구가 분명 좀 한몫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하는데 자, 우리의 기질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어떤 좀 소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에게 기질을 주신 이도 분명 하나님이시고요. 예. 그 기질을 또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지, 그 기질을 주신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께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질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디자인하셨는지, 나의 기질적인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또 어떤 부분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명확해지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이 주어진 기질대로 부름받고 쓰이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예. 자, 기질을 파악하면 성경 인물의 서사도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는데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의 주제, 성경 인물로 보는 기질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 인물과 기질 이야기, 첫 번째 기질, 다혈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분류한 다혈질은 쾌활한 활동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다혈질의 특징 중에 장점은 이렇습니다. 유쾌하고 명랑하다. 또 적극적이고 낙천적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앞장서서 행동한다. 다정다감하다. 감정이 풍부하고 표현에 익숙하다. 열정적이고 언변이 좋다. 활기가 넘치고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인싸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인싸죠. 인싸죠. 학생 때 인싸 친구들 참 부러울 때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럼 다혈질의 약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자,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약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다혈질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굉장히 좀 충동적이고 신중함이 적다. 또 감정이 좀 앞서기 때문에 변덕스럽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화를 내는 반면에 겁과 두려움도 잘 느낀대요. 그리고 침착성이 떨어지고 산만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다혈질의 인물 누구로 좀 꼽고 싶으세요? 일단 다혈질이라는 기질의 특징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 어디서나 튀는 그 존재감 넘치는 인물을 성경에서 꼽는다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요. 네, 베드로. 정답입니다. 자, 베드로의 다혈질적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을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을 하시죠. 한 명 한 명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섬겨주신 것인데 이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하면서 극구 거부를 합니다. 아마도 어떻게 스승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나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네. 자, 방금 전까지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럼 저의 머리도 감겨주세요. 뭐 이렇게 돌변했던 거잖아요. 네. 네. 보통 얌전한 사람 같으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씻겨주세요. 네. 했을 텐데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네요. 아, 재밌는 분이네요. 네. 뭐 약간 뭐라도 좀 밉지 않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서 다가갔을 때의 일입니다. 밤중에 바다 위에서 누군가 이제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다들 놀라서 혼비백산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이렇게 이르시는데 또 베드로가 여기서 혼자 참지 못하고 이렇게 나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자, 베드로는 뭐 굉장히 흥분도 잘하고 겁도 많고 굉장히 감정이 좀 풍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에피소드가 기록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기질이 또 한 번 폭발을 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네. 자, 하지만 불같았던 모습은 잠시 베드로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리고 혼자 숨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를 절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오직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셨을 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단은 해답은 세 번이라는 키워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을 세 번 하게 그렇죠. 된 셈인 것이겠죠. 예. 자, 베드로는 두렵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선 흥분하거나 회피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하셨다면 아마도 굉장히 슬프고 자책하는 마음에 도망갔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걱정 마. 내가 널 사랑하듯 너 또한 날 진정으로 사랑하면 돼 라고 이렇게 다독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진 기질에 꼭 맞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감동이 되는 대목인데 네. 자 이때 베드로는 정말 큰 변화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 많고 변덕스러운 제자에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고 부르신 소명대로 초대교회 반석을 쌓는 제자로 살게 된 건데요. 훗날 순교하게 되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이러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경 인물과 기질 이야기 베드로를 통해서 다혈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경 인물로 보는 기질 이야기 다음으로는 담즙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분류한 담즙질은 타고난 지도자형이라고 불리는데요. 담즙질의 특성, 일단 외형적이고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주관이 좀 뚜렷하고 계획적이며 독립심이 강한 편입니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추진력이 가장 강하고요. 담대하며 또 책임감이 높습니다. 무슨 일을 맡아도 탁월하게 해내는 능력자의 기질입니다.
다혈질이 인간관계 중심이라면 이 담즙질은 목표 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도적이고 냉철하면서 일 잘하고 포기를 모른다. 아마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담즙질의 기질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의 기질도 담즙질에 가깝다. Yes, no. 어떤 편이세요? 저는 이게 다혈질하고 담즙질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다혈질과 담즙질이요? 네. 다즙질? 다즙질. 괜찮습니다. 네. 자, 이 강점을 보면 사실 그 부럽기도 한데 담즙질의 그럼 약점은 좀 어디에 좀 있을까요? 일단 이 담즙질은요. 네.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가 좀 쉽다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주관이 뚜렷한 것을 넘어서 아집을 부리거나 주위 사람들과 논쟁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어우러지기 힘든 것이죠. 예. 지나치게 목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때론 말로 상처를 주기도 쉽고요. 좀 뒤끝이 있다고 표현하죠. 집요한 편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거스르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때때로 이게 앙심을 품기도 한다고 합니다. 약간 좀 무섭죠. 네, 무서운 건데 주변에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내 편이면 굉장히 좀 든든한데 다른 편이면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인물들이란 말이죠. 네. 뒤끝도 있다고 하니까요. 담즙질 만나면 의견을 낼 때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담즙질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타고난 지도자 어떤 인물이 좀 있을까요? 놀랄 수 있는데요. 성경 속 담즙질의 대표적인 인물. 아마 나경철 아나운서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일 겁니다. 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군요. 의외죠? 사도 바울, 예. 네. 사도 바울은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그야말로 사냥꾼처럼 쫓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죠. 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사울은 뼛속 깊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정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다는 점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잔인해질 수도 있는 담즙질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바로 그 다메섹 길가에서 사울은 찬란한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후로 그의 목표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방금 읽으신 말씀에 보니까 즉시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사울은 복음을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들이겠다고 기세등등했던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말 그대로 순식간에 바뀐 사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너무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뭐 종교 지도자급의 인물이 며칠 만에 자기 종교를 좀 바꿔가지고 개종하는 나타난 거죠. 그런 충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비유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괜찮았나요? 예. 자, 이후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첫 선교사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것인데요. 불도저처럼 전심전력으로 복음 전파라는 목표에 전념하는 사도 바울.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바로 이 담즙질의 특유의 굳센 의지로 사도 바울은 고된 전도여행을 여러 차례 수행해 나가는데요. 자,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뒤에는 특유의 기질적인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네, 담즙질의 약점 중에 뒤끝. 뒤끝 얘기했잖아요. 예. 바울도 여기 보니까 뒤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1차 전도여행에서 잠깐 합류했다가 떠났던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에 다시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랑 크게 좀 말다툼을 하게 돼서 헤어져서
각자 지금 여행을 떠나게 되죠. 네. 예, 위치가 좀 다른 곳으로 가게 네.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인간적인 약점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신약 성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량의 기록자이자 초대교회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진 바로 그 강점을 쓰시되 약점도 조금씩은 만져주셨습니다. 자, 훗날 마가 요한 나 못 데리고 가겠다 그랬는데 훗날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동역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마가를 이제 훗날 다시 데려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받아들이게 네. 된 것이죠. 자, 성경 일물로 보는 기질 이야기 사도 바울을 통해 담즙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인물로 보는 기질 이야기. 이번에 알아볼 기질은 우울질입니다. 자, 이 우울질은 주의하실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울증과는 전혀 다른 기질이라는 걸 좀 개념이 아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히포크라테스가 구분한 이 우울질은 완벽한 이상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울질이 우세한 기질의 사람은 과묵하고 진지하고 또 매사에 신중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해서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 뛰어나고요. 꼼꼼하고 섬세한 기질로 질서를 세우고 지키는 데 능숙합니다. 비판적인 사고에 능하고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기 때문에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쉽게 나서지는 않지만 책임감이 강해서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낸다고 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대부분 바로 이 우울질에 해당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적인 소명을 갖고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선지자들과 꼭 맞는 기질이 바로 이 우울질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우울질의 약점도 함께 좀 살펴드리자면요. 일단 신중하다 못해서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또 남의 말을 잘 믿지 않고 답답하다라는 인상을 줄 때가 많다고 하고요. 결단력이 약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쉽게 움직이지 않고요. 스스로에게 냉정하고 자신감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대인관계를 크게 즐기지 않고 스스로 외톨이를 자처하기도 하는데요. 자,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이 대표적인 우울질 기질의 인물은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서는요. 이것도 의외인데요. 모세. 모세를 우울질의 대표적 인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요? 네. 자, 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굉장히 좀 강력한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데 담즙질이 아닐까 좀 생각을 했는데 추진력 면에서는 네. 담즙질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울질에 네.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모세가 쓰임받기 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예.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장면을 살펴보시면 왜 우울질의 대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모세가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죽인 뒤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오랫동안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자, 사람을 죽였다는 자책과 실망감에 아주 조용히 살아가던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구원의 지도자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중하다 못해 결단력이 부족한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네, 모세가 부르심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시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야, 모세야, 걱정 마.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알려주겠다. 그러니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전하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급기야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이적을 보여주시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거절하고 맙니다. 자, 이제 모세가 왜 우울질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좀 답답해서 좀 화가 나실 법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셔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이자 말 잘하는 모세야,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그래 말씀하셨던 내용이 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너무 신중해서 하나님을 여러 번 애태웠던 모세,
그런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지도자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꼼꼼하고 세심한 기질의 모양대로 히브리 민족을 이끌게 되죠. 광야에서는 지칠 때까지 온 백성들의 민원과 다툼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게 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히브리 민족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지켜야 할 각종 규례와 예법, 단위들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꼼꼼한 이 모세의 기질에 딱 맞는 맞춤옷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좀 네, 맡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모세가 그 일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번 거절했던 핑계만은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그죠? 신실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모세만이 서 있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자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며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자, 히브리 민족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경 인물로 보는 기질 이야기, 모세를 통해 우울질 기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인물로 보는 기질 이야기, 마지막으로 점액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구분한 점액질은 따뜻한 평화주의자라고 불립니다.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평온하고 감정 조절에 능숙합니다. 온화한 성정으로 타인과 큰 다툼 없이 관계를 잘 이끌어갑니다. 양보를 잘하고요. 순종적이기도 합니다. 조용하지만 재치 있고 유쾌하기까지 합니다. 또 관찰력이 좋고요. 차분하고 인내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두루두루 뭐 둥글둥글해서 함께 지내기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이 점액질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 무던하고 무난한 기질이라 좀 어떤 약점이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네. 늘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좀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항상 약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 점액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좀 지나치게 평화롭고 싶은 나머지 어떻게 보면 좀 우유부단, 우유부단하고 겁을 낼 때가 많습니다.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남에게 좀 의존적으로 이끌려 다니기도 하고요. 변화를 좀 싫어해서 게으르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지거나 때로는 모든 면에 무관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점액질도 장점만 있는 게 좀 아니었다라는 네, 걸 들으셨고요. 자, 그렇다면 성경 인물 중에서는 누가 이 점액질의 기질을 갖고 있을까요? 뭐 여러 인물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점액질의 대표주자다. 아마도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좀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고 세우셨던 아브라함의 기질적인 약점을 여실히 좀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 나경철 아나운서가 한번 요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네.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하려던 아브라함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네. 이 당시 이방 민족들은 여자나 재산이 탐나면 힘으로 죽이고 빼앗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네.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남편인 자신을 죽일까봐 잔뜩 겁이 나게 된 겁니다. 걱정 끝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네, 속이자고 하게 되죠. 아내의 안전은 뒷전이고 일단 나부터 살고 오자라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뭐랄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아, 너무 이렇게 비겁한 남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나약하게만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걸까요? 물론 그의 능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에 선택된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진 강점은 약점 못지 않게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의 강점은 다름 아닌 바로 순종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 장면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떠나서 그 땅으로 가라 하시면 갔고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니 불붙일 나뭇가지와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단 한 번도 거기 왜요? 이유는 뭐예요?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네. 자, 믿고 의지하되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성경 인물로 보는 기질 이야기, 아브라함을 통해 점액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각자에게 주신 기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도 요즘에 그 MBTI를 벗어나서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제 자신을 좀 분석해볼 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경철 아나운서는 스스로 좀 어떤 기질이 좀 우세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기질 중에서 네. 담즙질과 점액질이 약간 좀 합쳐진, 약간 좀 좀 독특한 기질인 것 같아요. 네. 담액질이네요. 그럼 담액질. 담액질입니다. 네. 네. 자, 대표적인 기질 네 가지를 살펴봤지만 실제로 기질은 더 다양하겠죠. 예, 비중이 높은 기질 하나, 뭐 또 보조적인 부기질 하나, 뭐 이렇게 복합적인 기질이 우리 모두에게 다양하게 부여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질에는 뭐 우열일 이런 거 없겠죠. 네, 그렇죠. 제일 나아 보인다고 우쭐할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질 위에는 각자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쓰시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좀 든든한 손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길에 오늘을 온전히 좀 맡기시면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네, 차톡은 다른 주제의 흥미로운 차트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